사회복지의 영원한 숙제는 정부 지원에만 목을 매는 의존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자활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지역 자활센터를 설립해 저소득층이 일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주 지역 자활센터는 2000년 당시에 설립된 오래된 자활센터인데요. 지난달 이 자활센터가 꿈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오세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 중에서 사람에게 유익한 미생물 수십 종을 조합, 배양하는 유용 미생물군, 곧 EM을 활용해 제품을 만듭니다. 하루 이틀 만들어 본 솜씨가 아닙니다. 청주 지역 자활센터의 EM 제품을 만드는 이숨 사업단 소속 단원들은 능숙하게 EM 원액으로 세탁용 세제와 주방 세제, 기능성 샴푸, 바디 클렌징 등을 만듭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또 환경이 사라진다는 자체가 좋은 것 같아서 많이 알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 꿈이라면 지금 같이 일하는 우리 식구들하고 기업으로 나가서 정말 사회에 좋은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 지역 자활센터는 이 제품을 팔기 위해 지난 9월 14일 판매장으로 꿈의 공간을 개장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청주 지역 자활센터 소속 9개 사업단에서 만든 EM 제품은 물론이고 인테리어 소품과 아파 제품, 홈 패션, 누룽지나 과일청 같은 먹거리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며 부활시킨 제품이어서 90여 명 저소득 자활 참여자들은 더 힘을 내서 일하고 열심히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EM 제품을 직접 써본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EM 제품이 좋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사실 제가 전엔 써보지 못했는데 이번엔 여기 이제 그 천주교 유지재단 자화센터에서 EM 제품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샴푸도 써보고 세수피너도 써봤는데요. 굉장히 그 거품도 잘 나고요. 비누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은 이제 화장하면은 클렌징을 따로 쓰거든요. 근데 따로 쓰지 않아도 충분히 세안이 잘 되고, 그다음에 거품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좋고요. 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일자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연식을 주제로 하는 한식당 사업단과 식자재 유통업인 자활마켓, 부품 조립과 식재료 납품 사업단, 그리고 시범 사업단 등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단을 통해 청주 지역 자활센터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창업과 자립을 지원합니다. 청주 지역 자활센터장 이선재 안느마리 수녀는 자활센터를 통해 일하는 기쁨을 얻고 참여자들의 욕구를 반영해 취약계층의 삶을 부축하고 동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수제품들은 자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마지막 꿈을 향해서 본인들이 자립하고 싶고 자활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만든 제품이어서 그분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공간이고 또 오시는 분들이 이 제품을 통해서 다시 꿈을 찾고 하느님을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고요. CPBC 오세택입니다.